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숫자 문자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차차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 변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변수.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변수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도 안 나요.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참고로 저는 수학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놨어요. 그럼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만하죠? 자, 그런 저도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학 못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에 따라서 수학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수학 공부는 나중에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하면서 자냐면 저는 요즘에 수학 공부하다가 잡니다. 예, 고등학교 수학책 보다가 잠들어요. 예.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아, 수학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프로그래밍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면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예. 꼭 수학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충분한 동기를 받으시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숫자 이런 거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변수.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나요? X는 1. 배웠죠? 예. 자, 여기 있는 요 X가 뭐냐? 얘가 변수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 밑에다가 X는 2를 하면 지금 X의 값은 뭐가 됐나요? 2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X는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뜻에서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자, 이게 가능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바뀔 수 있는. 예. 그리고 저 변수에는 숫자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바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형식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뭘까요? 도마뱀 눈처럼 됐네요. 자, 얘는 상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상은 항상 상자예요. 겁먹지 마세요. 자, 항상 상자입니다. 자, 왜 제가 상수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은 1이고 2는 2예요. 1이 2가 될수 없죠. 자, 그래서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너무 당연해서 헷갈립니다. 예, 상수라는 말이 너무 당연해서 어색한데, 자, 그런 거예요. 상수, 변수. 근데 여기서 상수라는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변수는 아셔야 돼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변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아시겠죠? 자, 이게 변수입니다.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에서 도대체 변수라는 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방금 전에는 저는 수학에서의 변수를 보여드린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타이핑을 쳐볼게요. 제 위에부터 한번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아, 왜 이렇게 두껍지? 잠시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A가 우리가 지금 변수 A를 만든 겁니다. 변수 A. 아까 X는 했잖아요. 거기서 그 X는 할때 우리가 X라는 변수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변수 A를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INT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INT는 뭐냐면 얘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드릴게요.
변수 A를 만드는데 변수 A에는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A는 1이라고 하면 이제 A의 값은 뭐가 되나요? 1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미콜론은 명령이 한줄 끝났을 때 세미콜론을 찍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세미콜론이 없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요렇게가 명령 하나.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는 거고. 자, 요렇게가 명령 또 하나.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변수 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수 A는 앞에 int라고 적어주면 이 변수 A에는 반드시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는 1이라고 했을 때이 1은 뭐예요? 데이터 형식이? 자, 우리 대답 좀 해봐요. 자, 숫자죠. 데이터 형식이. 자,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변수 A에다가 문자열 hello world를 대입하면 에러가 뜹니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밑줄 쫙 쳐져 있는 거 있죠? 저건 뭐냐면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너 지금 실수한 거 같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실수인 거 같다. 예. 빨간색으로 딱 기분 나쁘게 딱 체크를 해주죠. 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변수 A 앞에다가 int를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은 좀 알듯말듯 할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A라고 하는 변수는 1이 이렇게 대입되죠. 얘로 인해서. 그러면 현재 A의 값은 뭔가요? A의 값이 뭐예요? 1이죠. 자, 1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A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A의 값은 뭐예요? 현재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는 뭐예요? 어렵죠. 2죠. 그러면 여기에 값은 뭐가 되냐?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화면에다가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놈이기 때문에 뭐가 출력되겠어요? 화면에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2가 출력됐죠. 예. 자, 지금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될수 있으면 실습보다는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실습보다 설명을 들으세요. 나중에도 공부하실 기회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두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A는 2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실행하면 뭐가 될까요? 결과는 3?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빠르시네요. 이렇게 이해력이 빠르시다니. 자, 3이 됩니다. 자, 3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 한 번에 얘기하기 너무 힘들죠? 3이 된 이유. 자, 여기서 A의 값이 1이 됐어요. 그리고 A의 값을 다시 2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A의 값은 2고 2 플러스 1은 3이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면 3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어렵죠? 예. 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변수 A에다가 int를 붙였을 때 변수 A는 숫자만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hello world를 입력하고 예,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되게 불길한, 뭐 내용은 잘알수 없지만 뭔가 살짝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텍스트가 잔뜩 뜹니다. 에러가 난 거예요. 예, 이 에러가 난 이유는 야, 이거 변수 A에 네가 분명히 여기에는 숫자만 올수 있다고 했는데 너왜 여기다가 문자열을 넣은 거야? 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바가. 네? 자, 그럼 이 항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수에 숫자를 넣거나 또 하나는 저 변수가 받는 데이터 형식을 문자열로 바꿔주면 돼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자열이라는 건 한국말이잖아요. 자,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자, 제가 스트링이라고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부터 저 변수 A는 문자열만 올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어때요? 까다롭죠? 아마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귀찮은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변수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이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언어들은 뭘 넣건 동케어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완전 편하죠? 편해요. 만들 때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이건 엔지니어링이건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공감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한 공감이 안 된다는 건 그래, 어떻게든 내가 이해는 했어. 이해는 했는데 그런데 그걸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될 때까지는 머릿속에 그 지식이 안착이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게 되면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의 변수가 생겨나요. 그 프로그램, 이 코드 안에. 그러면 그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여기다 문자를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숫자를 넣었어요. 아까 보셨죠? 문자 1과 1을 더하는 것과 숫자 1과 1을 더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변수에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의 언어가 자바입니다. 그런 언어 되게 많고요. 자, 그렇게 되면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노력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코드를 짧게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을 낮출 것이냐.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할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는 아주 요만한, 정말 요만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실습에서. 근데 실제로 자바에는 이런 기능들은 이만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MS 윈도우라든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 때 필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소프트웨어 만드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업에서. 자, 아시겠죠? 뭐 대충 아시겠죠? 100% 알기는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변수를 왜 쓰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것도 일종의 공감의 문제입니다. 예? 아, 변수가 뭔지는 알겠어요. 문법이 도대체 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변수는 왜 쓰는 건데라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그 마음을 해소를 안 하면 계속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왜 쓰는지를 얘기해 볼 건데
변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한천 가지가 돼요. 아, 천 가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확하게 뭐한230몇 가지, 뭐 이런. 아무튼.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면 돼요. 이유는. 예, 이유가 100가지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실행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얘가 왜 이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100 더하기 10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100 더하기 10을 한 거를 나누기 10을 한걸또 출력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나누기는 요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한 거에서 또 10을 뺀 거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곱하기 10을 한걸 출력해요. 자, 이런 걸 만들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자, 이거 완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의뢰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주문을 하고 깔끔하게, 정말 젠틀하게, 더 이상 우리한테 수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미션 컴플릿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은 대체로 안 그래요. 그쵸? 클라이언트들 우리 화나게 하는 존재죠. 예. 기분이 나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런데 누가 와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와서 우리한테, 미안한데, 여기 100이라고 적은 요 숫자를 1000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으로. 그리고 얘도 1000으로 바꾸고, 얘도 1000으로 바꾸고, 얘도 1000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도와줘야 될건 상상력을 좀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지금 4줄짜리잖아요. 4줄짜리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1000줄짜리 코드라고 상상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상상력을 동원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자, 상상하셨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뭔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매일 아침 전화해서 숫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때요? 화나겠죠? 예. 지금 녹화 중이라서 좀더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화가 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변수가. 예. 변수가 없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 세상에 변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천재 개발자가 변수를 도입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동시대에 살았던 개발자들이라고 한다면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벅차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었어요. 왜냐? 우리는 변수가 이미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변수를 배워야 될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것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변수 A를 정의하고 그 값으로 이렇게 100을 줬어요. 자, 그럼 지금 변수 A의 값은 뭔가요? 100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이 코드에서 가변적인 것과 고정적인 것을 분리해서 볼수 있는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 코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코딩할 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가변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뭘 하는지? 자,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바꿔달라고 할 만한 부분과 바꿔달라고 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구분했어요. 자, 그게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바꿔달라고 할 만한 부분을 우리가 변수로 치환하는 거예요. 제가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아까 가변적이었던 이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변수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변수 A를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뭘한 거냐면 이 하나의 덩어리였던 코드,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이 뒤죽박죽 돼 있던 코드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과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부분을 위로 올렸습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이 위쪽은 가변적인 부분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하면 우리 별로 걱정은 없어요. 근데 역시나 죽는 소리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고 하루 동안 놀면 되는 거죠. 예. 그죠? 왜냐, 우리는 개선을 했죠. 그걸 알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만 조용히 이렇게 개선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전화가 오면 아,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나절을 쉬는 거죠. 자, 그걸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숫자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정, 가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내내 등장할 개념입니다. 예. 이따가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변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은 수업 시간에. 예. 지금 설명 때문에 저거를 고정적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 진짜 그게 구분을 할수 있는 뭐 규칙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 저는 예. 어디요? 아, 그쵸. 맞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심플한 부분들만 제가 가변적으로 바꾼 거고요. 이 안에 다양한 가변적인 것과 고정적인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항상 이제 코드 직접 쓰는 사람이. 그쵸. 그 사람의 능력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컴퓨터가 하게 되는 순간에 예, 걔는 기술로 발전한 거죠. 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볼때 항상 그런 사고를 하시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금방 되진 않고 저도 수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일단은 수업 일단락 합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질문은 쉬는 시간에. 왜냐면 저도 좀 쉬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저 이것도 다음 그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질문은 꼭 수업 시간에 해주세요. 예, 아셨죠? 예. 자, 5분만 쉬겠습니다.